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나면 한결 나아지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눈물은 라크리멜 글랜드라는 눈물샘에서 만들어지고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라크리멜 글랜드에서 코 쪽에 있는 라크리멜 색으로 눈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이 라크리멜 글랜드에서 눈물 생성이 적어지거나 생성된 눈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증상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리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봐서 깜빡이지 않는 경우, 라식, 라섹을 한 경우, 평소에 선글라스를 많이 안 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눈이 침침하다거나 잘 안 보인다거나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아 눈을 파고 싶다 혹은 눈이 너무 아프다 라고 말하는 심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선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병원을 가서 처방전을 받은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눠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 주변 환경이 건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울이나 혹은 회사에서 더욱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조한 회사나 집일 경우에는 조그만한 가습기를 놔두는 것도 방법이죠. 일단 주변 환경이 건조하면 눈물 증발이 더 심해지고 더욱 특히 커피나 차 같은 이뇨작용하는 걸 피하고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게토레이드 환경에 먹는 걸로는 오메가3를 아주 추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는 역시 일회용 안약이 최고죠. 이 일회용 안약을 주기적으로 뿌리진 않고 단열적으로 좀 심할 때마다 뿌리는 게 좋습니다. 주무실 때 집에서 약국에서 파는 듀라티얼즈나 전방기를 바르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끈적끈적한 젤 같은 건데 이 눈 밑에 쫙 바르고 한번 주무셔보세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병원을 안 가도 되고요. 이제는 안과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안약을 뿌리되 남들보다 유난히 많이 뿌리는 사람들, 특히 1시간에 4회 이상 뿌리는 사람들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안약을 뿌려야 되는데요. 대부분 히알루산 성분을 뿌리는데 이렇게 방부제가 없거나 조금 더 좋은 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증상적인 치료 말고 나는 완전히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안과 가셔서 레스타시스라는 거를 뿌리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다만 사이클로스 뿌리인데 건성 안구 건조증에 치료를 처하여 승인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레시타시스라고 판매하는데 이거는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 3개월 정도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는 약을 좀 쓰는 건 그렇고 다른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과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크리멜 색을 조금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안과 가셔가지고 선생님 저 눈이 너무 건조해서 그러는데 눈물샘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3분 정도 걸리면서 똑똑 막아줍니다. 이것만 막아도 훨씬 한결 안구 건조증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걸로도 부족하신 분들은 주변 안과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자가혈청 만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자기 피를 가지고 안까지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이제 눈에 뿌리면은 일반적인 일회용 안약보다 훨씬 더 건성하는 효과죠. 다시 건성한 즉 안구 건조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개는 증상 치료인데 안구 건조증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린 레스타시스나 혹은 눈물샘을 막는 게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안약을 잘 쓰시고 선글라스 키 나갈 때마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안약 잘 뿌리시고 촉촉하게 만나요. 안녕.